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이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입 혐의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조만간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다. 이런 보도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또 하나 확인된 게 있다고 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캐내야 합니다. 이 독대 자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뭘 보고했는지 혹시 정치개입 관련 내용도 보고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 여하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민주당이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교체를 했는데요. 이 새로 출범한 김한길 체제가 대선 이후 싸늘하다 못해 이 얼음장처럼 변한 민심을 어떻게 녹이고 제1야당의 위상을 고추세울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 조경태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네네. 이번에 뭐 최고위원에 당선된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독하게 혁신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자, 민주당의 혁신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냥 뭐 용어들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세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민주당이 제대로 가려면은 네. 기본에 충실하면 정당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 기본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개파나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네.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네. 그런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예. 그런 원칙 있는 정당, 그 기회가 좀 균등하게 제공되는 그런 정당이 저는 기본이 바로 서는 정당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개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당 조직에서 개파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개파라는 것이 예. 그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한 인위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과거에 그 또 새누리당의 어떤 개파의 어떤 그 형태들을 보면은 네. 우리 민주당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패권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보니까는 지나칠 정도로 이제 패권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뭐, 얻는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개파가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다 할 정도로, 네.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거의 적대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관계까지 가고 또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네. 당내에 저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예. 너무 지나치게 그 자기들 사람만을 심으려고 하는 음흠. 그런 어떤 그 좀 패권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당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개파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듯한 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잡지 못하면은 예. 뭐 떠나버리려고 하는 음흠. 뭐 이런 어떤 그 형태들 예. 그래서 좀 당원으로 정당인으로서의 그 책임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른 개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게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주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그 한번 추출할 수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이것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파가 뭉쳐졌다면 그 네. 이해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네. 따라서 이른바 뭐 합종연횡이나 이런 것들이 여지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그 개파 간에 이게 감정의 골이 만약에 쌓은 그러니까 패여 있다면 이건 더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 안에는 그게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까 말씀대로 원칙에 기본을 바로 세워버리면은 네. 개파가 존재하더라도 예.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원칙이란 게 뭐냐면은 그 열심히 그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열심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은 이른바 탕평입니까 그러면 그게 탕평이라는 표현은 옛날 그 군주적인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되고요. 그러니까 저 널리 사람을 잘 구해서라 이 말씀이죠. 예.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애당심도 많고 네. 또한 그 능력이 있는 실질적으로 네. 능력이 있는 그 저 분들이 많이 곳곳에 요소에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예. 또 당도 이제는 뭐 계속 그나물의 그밥이 아니라 예. 새로운 인물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선한 인물들도 좀 이렇게 예. 좀 수혈도 좀 하고 수혈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요. 그런 생각, 외부에서 자꾸 그 사람을 구하려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외부에 좀 숨은 인재들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우리 그 지도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예, 예. 저도 그런데 조금 일익을 좀 담당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김만길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변인 인선을 하면서 이른바 친노로 분류되는 배재정 의원을 당 대변인에 지금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그 인사 조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벌써부터 이제 재대정 의원님이 이제 대변인 되신 거에 대해서 뭐 친노 인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이제 안 나오도록. 야, 예. 뭐 개파 안배라는 표현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 기획균등을 말씀을 하셨어요. 조경태 최고위원께서는. 네. 그러면 그 기획균등이라는 원칙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세 자리가 어떤 식으로 그 배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소외받은 그 청년에서도 좀 나와야 되고요. 네. 열심히 고생했는데도 제대로 그 좀 평가받지 못한 그런 분들 중에서 아, 이 사람이면은 정말 우리가 한번 내세워보면 하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영남 지역에서 출마를 뭐 한 계속 한 네다섯 번 나와가지고 예. 뭐 떨어졌는데도 계속 당을 탈당하지 않고 아, 예, 예, 예. 당을 계속 지켜오는 그런 어떤 그 애당심이 아주 높고 예. 민주적 사고가 민주적이고 개혁적 사고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예. 또는 지금 이번에 그 인선에서 또 그 호남 쪽에 그 대표성을 가진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소외된 그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역 균형도 좀 맞추고 네. 지역 균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한 그 정당다운 정당으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좀 통합적 그 리더십을 좀 가진 네. 그런 분을 좀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나. 그 속에는 또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조금 좀 신선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젊고 좀 참신한 새로운 인물도 예. 그 후보군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를 김만길 대표하고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친노니 뭐 비노니 하는 분류 자체를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이번에 한 명도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을 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강구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
저기 제가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린다면요. 예. 그 친노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친노의 정의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친노 인사들도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글로 그 정의하자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친한 사람이죠.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친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아, 예. 단순하게 그냥 친소관계에만 그 얽힌 분들을 친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친노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정치적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실천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을 저는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느 한 특정 부류에서 아 우리가 진노다라고 해서 이게 진노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거기에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당내에 과연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거의 범친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범친노란 표현도 우스운 이야기죠. 예. 그 지금 그 최고위원들 중에서 양승조 의원이 그 이해찬 전 총리하고 대표님하고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양승조 의원 역시 또 충청도에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우원식 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울에서 그 계시면서 그 김근태 그 전 의원님하고 친했지만은 또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가치를 계승하겠다. 네. 이번에 최고인 연설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막 하셨거든요. 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정치인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신경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누가 진노고 누가 진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은 저는 아주 조금 우스꽝스럽다 생각하고요. 아, 예. 저 조경태 역시 1988년도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 그 처음으로 국회의원 나왔을 때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자원봉사를 해드렸어요. 예.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정치적 철학과 그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5번 도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2번 떨어지고 이제 3번 당선됐는데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진 가장 훌륭한 정치적 자산 또는 가치는 뭡니까?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 아닙니까? 예. 거기에 부합되는 인물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님하고의 뜻이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여의도 장가에서의 그 관측에 따르면 김한기로는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성적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운명에 갈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글쎄, 그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네네. 그 쭉 이어지는 과정이 이거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대표 체제가 단명으로 그치는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명의 결정적 계기는 항상 선거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 김한길 대표님이 빨리 이렇게 물러나시길 바라는 분들도 뭐 이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아주 그 좀 바람직하지 않지요. 당의 운명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뒷짐지고 니 잘하나 보자 이런 식의 그런 모습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하고는 아주 장반되는다 이래 봅니다. 어떤 당을 위해서 서로가 헌신하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당에 이탈하지 않고 참여해서 주어진 그 역할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도 대의원들께서도 제발 이제는 선거 좀 자주 하지 마라. 임기를 꼭 채워라. 그런 준엄한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도 그 우리가 전당대회를 6개월에 또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예. 제발 이제는 좀 전당대회 이제 좀 딱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예. 그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뭐 결과의 여부에 관계없이 네. 그 김한길 대표 체제는 안정적으로 네. 주어진 임기 동안 그 업무를 잘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그 물론 이번 그 보궐선거도 10월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예. 내년 지방선거도 중요하고요. 예. 또 선거가 없는 해도 예. 사실은 그 정당에 그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상시적으로 정당은 좀 중요한 역할을 저는 수행해 낼 수 있고 또 수행해야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그 주어진 그 임기를 저는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좀 한편으로는 지겹습니다. 뭐냐면 이 안철수 의원 문제인데 오늘도 보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 명제 말고 말이죠. 한번 그 조경태 최고위원님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신만이 아시겠지요. 예, 신만이 아실 텐데. 아니, 신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만 알겠죠, 사실은. 네, 예, 본인하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훌륭한 자산이면은 틀림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민주당에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네. 평가절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민주당 스스로가 안철수 의원보다 또는 그만큼의 훌륭한 그 인재들을 네. 널리 구해내야 된다, 네. 발굴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들에게 우리가 목을 매다는 못듯한 그런 모습보다는 네. 안철수 의원 같이 훌륭한 분들을 예. 우리가 좀 찾아내고 또 예. 영향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네. 국민들께 좀 더 수권정당의 모습을 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해답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하,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예, 내부 수혈에서 연장되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네, 예, 내부에서 예. 좋은 인재들. 아까 말씀대로 전국을 다녀보니까 네.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젊은이들 또는 좀 연세가 좀 드셔도 네. 제가 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기회를 받지 못했을 뿐이다. 네. 훌륭한 분들이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도 많이 계신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따라가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안철수 의원과는 따로 민주당이 얼마든지 자력갱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뭐 따로라기보다는 네. 다 같이 가셔야 될 네. 훌륭한 자산인데 다만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 그 좀 집착하는 듯한 네. 모습은 좀 아니다. 예. 예, 그래도 60년 된 우리가 민주당 정통 야당이잖아요. 예. 정통성이 있는 민주당에서 너무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뭐 갑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은 예. 조금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당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는 변화하게 되고 그 높게 나타나다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낮게 나타나다가 또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그 15대 때 나왔을 때 여론조사 득표율이 제가 15% 나왔었거든요. 네. 부산에서 민주당 처음에 나왔을 때.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이 포기해라. 예. 절대 안 된다. 부산에서 민주당 타이틀 가지고는. 예. 그런데 지난번 19대 총선에서 제가 나온 득표율이 58.2%입니다. 예. 15%에서 58.2%로 제가 그 득표율을 끌어올렸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 그 여론의 득표율, 지지율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이 예. 지금 지지율이 18%쯤 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낮은 수치에서 자꾸만 한탄하거나 어떤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네.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 있다 네. 하는 자신감을 저는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면으로 쫙 잘라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원래 좀 크게 기대하면 또 크게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는 국민들이 60%가 넘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대 속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그 박근혜 그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 거죠. 박근혜 후보가. 네네네. 예,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컸는데도 이 그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급 실망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지율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또 변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네. 국민들께 민주당이 정당다운 정당, 수권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면서 네. 참고.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냥 막연히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네. 끊임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개혁하고 쇄신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최고위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언론 분석에 따르면 조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 호남 쪽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많이 그 기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호남 쪽에서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자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 쪽 대의원 당원들의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식견,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예. 예, 예. 몇 년을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은 그 조금 더 그 제가 그 말씀드린 한 10년 정도 앞서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예. 예.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그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부산 출신의 그 정치인을 그 호남 쪽 대의원 당원들께서 지지했다. 네. 사실 타 지역에서는 좀 그 가능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 쪽 대의원 당원들께서 그만큼 자기 희생, 헌신정신이 강하신 것 같고요. 네. 부산에서 그 어렵게 5번 도전해서 2번 떨어지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3번 민주당을 지키면서 당선된 그 가치를 네. 이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호남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네.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만큼 저는 이제 무거운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 그 국민 통합 네. 그리고 그 당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위한 그런 정치를 저는 그 좀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한번 좀 그 세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재윤경의 함께 살자. 자, 오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경 에듀모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갈까요? 그 대선 때 선거 기간에 그 지금 현 대통령께서 토론회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그 우리 사회의 4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우리 기억에는 그게 분명히 실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량식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다음날 예, 막 그 굉장히 많이 조롱거리가 됐었는데 그거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실언이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그 주요 정책으로 식약청에서 뭐 그 불량식품 근절단도 만들고요. 예. 그래서 문방구에서 쫄쫄이를 못 팔게 한다. 뭐 이런. 아, 요즘도 쫄쫄이가 네. 있긴 있어요? 아, 그럼요. 대형마트에서도 팔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릴 때 먹던 거에는 쫄쫄이. 네. 그렇죠. 이런 그 이제 골목 상권, 오히려 이제 대형마트나 예. 그 대기업이 하고 있는 그 가맹점, 예. 프랜차이즈 뭐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 식품 안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 안 하면서 지금 가뜩이나 그 골목 상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문구점 전체를 하여튼 뭐 그런 단속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골목 상권 관련해서 그 참 상인들이 이래저래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불량 식품과의 전쟁이 본의 아니게. 얼마 전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추억의 식품 해가지고 네네. 쫄쫄이를 비롯해 저 어릴 때 먹던 군것질하는 거 문방구에서 네네. 다 팔던데. 네. 그리고 뭐 그 포장이 이제 추억의. 네. 옛날 포장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저희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골목 소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문방구 관련한 협회. 예. 예,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쫄쫄이 사수대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예. 자, 그러면 들어보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 골목 상권이 왜 중요한 건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거는 사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 소비자들이 뭐 그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이제 소비의 양이 늘었다. 맞아요. 그건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대량 소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짚었는데 그 양문형 냉장고도 참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바리바리 채워놨다가 네, 네. 나중에 네. 다 버려버리는. 네. 네. 그 욕망하는 냉장고라는 맞아요. 책도 있는데요. 사실 그 서울시만 해도 그 전체 그 서울시민의 그 시민 가구의 네. 그 절반이 사실은 그 2인 미만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이 굉장히 가족 수가 이제 줄고 있다는 게 아주 두드러진 현상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전자제품 대형화되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는 전자제품 수를 한번 세봤더니 40가지가 넘고 한 집에서 네네, 쓰는 네, 그리고 네, 냉장고, 진공청소기, 예. TV, 네, 에어컨. 선풍기도 가전제품이 들어가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풍기. 가전제품의 종류가 아니고요. 예. 수입니다. 그러니까 오. 예를 들면 청소기도 4대. 한 집에서? 그렇죠. 네. 아, 그런 집이 있어요?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청소기 같은 청소기가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하나는 진공청소기, 그렇죠. 하나는 진공,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스팀 청소기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집은 하나 있는 것도 고장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집 방문했을 때 청소기가 현관에 4대가 나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란 거는 네. 집이 굉장히 지저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 이제 개발의 편자라고 합니다. 네, 네, 오히려 막 그런 게 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를 가면서 이렇게 사실 그 대량 소비가 일상화되니까 맞아요. 예. 예,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했고 수납 그 기구도 가구도 많이 필요하게 예. 되고 예. 그래서 냉장고도 이제 대형화되면서 냉장고도 이제 또 여러 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걸 또 다 채워놔야 되고 예. 얼마 전에 그 실제로 그 연예인들이 어머님들 나오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어머님들의 그 프로그램 그 출연 중에서 그 냉장고 어머니와 냉장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요 화제가 됐는데요. 예. 그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예,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봉다리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잔뜩 가득
냉장고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 이게 저희 집도 그래요. 네, 네. 나왔습니다. 냉동실을 열어보면 네. 이게 도대체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아득한. 네네. 그래서 결국은 버리는. 네. 떨어지면 이제 발등만 찍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몇 가지 품목에 있어서 대형마트가 분명히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런 저렴한 상품들을 미끼로 던지면서 마케팅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골목 상권을 이용을 네. 하면 그런 이제 그 대량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의 양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고 예. 그리고 사실 그 이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그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소비의 그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 대형마트에서 주로 이불을 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대형마트를 끊고 네. 최근에 이불을 교체하게 돼서 이제 동네 이불 가게를 갔는데 예. 정말 제가 그 제품을 구매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사실은 예.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뭐 많게는 한 30, 40% 더 비쌀 수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이불의 그 재질과 품질과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상세히 알려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동네 이불 가게를 이용한 이후에 그 이불의 상태가 예. 대형마트에서의 제품보다도 사실은 그 지속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간다. 네, 그리고 결국 예. 그게 더 남는다. 품질의 품질도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고등어 하나를 사더라도 과거에는 그 소비자들이 사실 이렇게 다 뒤집어 보고 또 상인들에게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어떤 고등어가 신선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상품을 보는 눈을 예. 익혀가면서 소비를 했었죠. 근데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은 사실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포장돼 있는 거, 우리는 예. 제품의 질을 전혀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아, 원산지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이 표시돼 있긴 하지만 예. 사실 뭐 대형마트가 그런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그 위반 사례는 뭐 그 굉장히 많이 적발이 돼 왔었잖아요. 그것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의 이렇게 그 마케팅 꼼수를 보면은요, 예. 뭐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 뭐 중량을 속인다든가, 그렇죠. 하나 더 준다고 묶음 제품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슈퍼에서 하나 제품만도 그 양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를 사서 내가 하나를 살 때보다 이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 사는 게 이익이더라. 예, 이런 게 있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형마트는 그래도 그 이 반품이나 교환이 그 잘 되지 않느냐.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요, 고등어를 팩채 사왔는데 팩을 뜯어봤더니 고등어가 좀 상했더라. 근데 그 고등어 한 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대형마트로 다시 되돌아가는 주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기름값이 더 들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 같은 조그만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산물이나 그러니까 채소 이런 건 거기가 훨씬 싸고. 네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거기를 이용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 이제 그 옷도 사줘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대형마트를 가요, 사실은. 네. 가는 김에 이제 거기서 장 보고 오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장을 보는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거의 비슷하게 품목을 사오거든요. 네네.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저희 동네에서 소형마트를 이용할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일주일을 지나서 사는 게, 대형마트 가면 기본 한 12만 원. 네네. 12만 원이면 굉장히 절약하시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로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는 품목과 가짓수가 비슷한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네네. 거예요. 네, 네. 일단 이게. 그 어느 이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재래 시장보다 지금 대형마트가 가격이 17% 예. 이상 정도는 비싸다라는 예. 조사 결과가 있고요. 아, 그리고 실제로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수시로 가끔씩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는데 그 생협 흔히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네네네. 생협에서도 예. 사실 그 먹거리는 예. 그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들이 많더라.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그 대형마트의 그 먹거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예. 그래서 그 주로 생협을 이용하는데 생협을 이용했을 때의 생활비와 예. 그다음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그 우리 상담 오시는 예. 그 주부들 같은 이제 가족 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아, 일반적으로 생협을 이용하면 싱싱하고 유기농 이런 거 질 좋은 그 제품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게 통념이었는데. 네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두부나 상추 이런 가격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제품은 생협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그 생협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채소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해에 예. 뭐 기후변화 때문에 예.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생역 같은 경우는 계획 재배를 하고 아, 그래서 기후 변동 예.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제품이 없다 그러면 예. 아예 공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체제를 사실은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가격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는데 아.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사실 대형마트 같은 경우 가격 변동도 심하고 그러면 금배추나 금삼겹살이나 네. 이런 거 될 때는 생역과는 게 훨씬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형마트가 여러 가지 그 꼼수 마케팅을 벌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이 네. 그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사실은 생수를 사려고 그러면 1,500원인데 그 2리터에 1,500원인데 대형마트 가면은 이제 800원이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1,500원짜리 사 먹기가 싫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생수 그 대형마트에서 800원짜리 한 개 파는 걸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아 물론 묶음을 판다. 그래서 아 그 묶음을 사기 위해서 일단 차를 끌고 가시죠. 그래서 자기는 계획적으로 겸사겸사 간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셔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시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결국은 뭐냐면 사실 대량 구매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저렴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 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소비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실험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 사람의 그 뇌에 그 도파민 분비를 자극시킨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흥분시키고 예. 이 그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손해 볼 것이다라는 사실 그 불쾌감을 갖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실은 구매하게 되고 근데 또 이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렴한 상품을 사서 그걸 만족하느냐 하면은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 두통약을 두통이 있는 두 그룹에다 이게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은 공짜로 주고 네. 한 그룹은 돈을 주고 처방을 한 거죠. 네. 나중에 두통약의 그 효과를 네. 이렇게 물었는데 두통이 어느 정도 완화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공짜로 처방받은 그룹은 두통이 완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뭐냐면 그 사실 사람들 마음 속에 그 심리적 계좌라는 게 있어요. 공짜를 굉장히 흥분하면서 선호하지만 네. 정작 그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똑같은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네. 그게 브랜드가 붙여서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하고 네, 네. 브랜드가 없는데 사실은 제품 똑같은데. 남대문에서 사는 거고 만족도가 다른 건? 다르죠.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심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동네에서 이불 가게 동네 이불 가게에서 구매를 했을 때 제품의 질이 실제로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제값 주고 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내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더 오래 쓰는 건지 네. 아니면 애초에 품질이 차이가 있어서 오래 쓰는 건지 알 수 없는데요. 분명히 묶음으로 그렇게 생수를 사 갖고 오게 되면은 확실히 잘 버리게 되고, 네, 함부로 사실 소비하게 되고. 예. 근데 그.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도 이제 그 매일 장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다 보니까. 네네. 맛이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쟁여놓고 먹다 보니까. 네. 그날 그날 신선한 채소나 생선은 그날 사서 그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건데. 네.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버리고. 네네.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게 손해라고 하는 것. 네. 그다음에 또 가면 또 많이 사게 되죠. 네. 묶음으로 팔고 이러다 세일하고 보니까. 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 마케팅을 그렇죠. 그 시간 제한 그 마케팅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근데 아주 현실적인 제가 한번 반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래서 골목상권을 이용해서 그날 저녁 창거리를 슬리퍼 신고나 쓰레빠라고 볼 뻔했네.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네. 동네 어물전에서 사다 먹는 거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네. 지금 골목상권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슬리퍼 신고 나가서 사올 네. 데가 별로 없다라는 네, 현실적인 네. 문제가 있어요. 이해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 겪어야 되는 네. 저는 뭐 불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대형마트의 그 과도한 골목시장 그 독점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예.
우리는 정말 주변에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네. 그 찌개 끓이다가 마늘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예, 마늘 하나 사러 대형마트까지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렇죠. 불편이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가격이 사실 원래 대형마트가 비쌌던 게 아닙니다. 근데 골목 상권이 많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대형마트가 아.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비싸졌다는 거죠. 독점의 원리가 다시 발동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은요 지금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해서 대형마트 측에서 계속 뭐 맞벌이 부부 어떡하느냐 소비자들의 그 선택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더 그 넓게 보호하려면 예. 대형마트 규제가 지금이야말로 절실하고 일부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예. 불편을 감수해야만 예. 사실은 우리 과거의 그 소비 편리성 우리 아이한테 그거 물어봤거든요. 너는 레코드 가게에서 음반 하나 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뭐 차 타고 나가서 시내에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네. 골목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다 있었어요.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네, 없어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네. 사실은 아이들도 우리 때는 그 동네 레코드 가게나 서점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네. 사실은 자유롭게 사실 구경도 하고 그 제품들을 접하고 구매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음악을 접하고 책을 접하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그런 풍경을 구경할 수가 없고 네. 그 제품을 구입하려면 얘네들은 교통비라는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소비자에게 과연 네. 정말로 대형마트가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편리해 보일진 모르지만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인가라는 네. 관점에서 저는 더 이상 제 대형마트가 규제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 네. 소비자를 좀 거들먹거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상담할 때 그 쭉 그 소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하죠. 해결책을 줄 때 저는 이런 방법이 많습니다. 3주 후에 만나자. 두 네. 번째 상담을 네. 3주 후에 만나는데 다른 건 다 그 일단은 그 이 살던 대로 사시고 딱 한 가지만 실천해 갖고 와라. 뭐냐면 3주 동안 대형마트를 가지 말아 달라. 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대형마트를 안 가면 뭘 갖고 해 먹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여튼 창의력을 발휘해서 냉장고를 다 털어 봐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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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주 후에 만납니다. 예. 두 번째 상담을. 예. 예. 네. 정말 어느 주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주부는 좀 과장된 표현이었는데 기적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3주 동안 대형마트를 안 갔는데 사는데 안 봤는데? 예,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오. 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예. 보니까 그럴 네, 수도 있네. 냉장고에서 예. 그렇게 끝도 없이 나오리라고 그러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처음엔 불편했는데요. 예. 냉장고가 점점 그 가벼워지는 걸 보면서 예. 굉장히 그렇게 마음이 그 아주 이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냉장고가 꽉 차 있는 게 주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 열 때마다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검은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왠지 시일이 계속 지나요. 맞아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있다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냉장고 문을 닫고 아, 외식이나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먹을 게 없다. 뭐 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뭔가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니까 그래 좋다. 한 3주만 내가 이 상담사가 얘기한 대로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해보자 했더니 네. 줄어드는 게 이게 소비라는 구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그 장을 보는 돈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 비용, 쓰레기 처리 비용 이런 온갖 사실은 다른 부대 비용이 같이 줄어들더라. 그렇죠. 네. 쓰레기 봉투를 하나를 절약하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렇게까지 계산을 안 하죠. 네네, 안 합니다. 그죠? 직접 비용 않습니다. 이외에는 네. 따지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약간 샛길로 빠져갖고 골목상권 이야기 하니까 그나마 골목상권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문방구였어요. 네네. 그런데 몇 년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가요? 준비물 없는 학교 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네. 때 저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저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준비물 챙겨주는 게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네. 맞벌이 부부 같은 네. 경우는.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다 준비해서 준다면 그건 참 학부모 입장에 좋아요. 네.
근데 그럼 문방구는 어쩌란 말이냐?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그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저희가 이제 중소상인들하고 소비자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 문제 골목상권 살리기 예. 같이 해보자 하면서 몇 번 미팅을 해보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물을 해주면서 인근의 문방구를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준비물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좀 뒷돈 거래도 좀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사실 온갖 부조리가 오히려 발생하고 예. 이게 과연 교육적인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약간 이기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선호하면서 예. 자신이 정작 읽고 있는 게 뭔가를 따져보지 않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일하거든요. 준비물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상실해가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학년까지는 1학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학년부터는 예. 아이가 용돈을 받아서 준비물과 그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는 이런 훈련이 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훈련입니다. 아 예. 근데 애들이 뭐냐면요, 용돈을 받아도 필요 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학교에서 해주고 다 집에서 해주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하. 라는 그런 훈련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는 아, 그 관점으로도 네.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네. 진짜로? 네. 교육적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경제교육이 그 우리 아이만 해도 보니까 그 자기 시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데서도 영향을 미치고 예. 그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자기가 중요한 게 뭐고 자기에게 정말 자기가 선호하는 게 진짜 뭐고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예.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사실은 정말 최소로 예. 좀 지속 가능하게 자기가 잘 관리하고 예. 대신 비용을 세이브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데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런 관리들을 이렇게 쭉 사실은 경제교육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게 예를 들면 자기 시간 관리하는데 뭐 학습을 하는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경제교육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한 교육인데 네. 그리고 그런 교육이 선행이 돼야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광고에 의해서 욕망을 자극하는 네.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이 네. 예, 저는 그 정말 이 소소한 추억들이잖아요. 문방구에서 예. 자기 준비물을 샀던 기억들. 그렇죠. 예, 그거 또 지우개 사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지우개 안 사고 또 다른 거 해먹었던 기억들. 다 있죠. 네, 네 다 있죠. 예. 근데 예. 이게 과연 예. 그렇게 준비물을 다 준비물 없는 학교. 아~ 저는 그게 꼭 옳은 것인가. 경제관념 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대안학교에서 예. 교육할 때 준비물 다 사주지 마라. 아. 아주 몇 가지만 예. 좀 부담스러운 것만 그 교육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네. 부모가 사는 게 아니라 또 아이가 직접 사게 해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아이에게도 뭔가 선택하고 예. 스스로 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문방구에서도 사실은 예. 문구점과 그런 작은 골목에서의 문구점과 아이들과의 관계라는 건 그게 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을이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정보의 집합체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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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 걸 다 죽이고 너무나 그 단순한 이기적인 그 예. 논리, 경제 논리 예. 이것만 가지고 사회를 마을을 아. 그 싹 쓸어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예. 정말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럼 다시 골목상권으로 돌아와서 네네. 지금 문제는 골목상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혹시 그런 조사가 혹시 그 있나요? 그런 데에다가 자, 골목상권에서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품목이나 이런 가게나 이런 게 주로 어떤 종류인지 이런 조사 결과가 좀 있어요. 지금 골목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음식점, 커피숍 이런 거 아닌가. 그죠.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예. 근데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가 너무 심각해서 예. 사실 그 문을 닫자니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문을 열고 적자를 예. 감수하고 예. 뭐 가족 4명이 달라붙어서 밤새 일하는데 예.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예. 예. 어제 뭐 남양유업도 뭐 하나 터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그건데 그것도 거의 보면은 그냥 활기차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살아서 생존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열을 짜내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골목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비정한 예, 이게 다 들여다보인다. 근데 여기에서 설사 정말 소비자에게 약간의 불편과 불이익이 있다고 한들 정말 이렇게 그 생존권의 문제인데 누구에게는 소비자 맞벌이 부부가 장을 못 보는 게 문제라서 대형마트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는요. 아, 이 그 이 사회에서 비정한 그 논리가 너무 당연하다. 난 내가 조금 불편한 건 감수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죽는 건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심지어 이게 소비자에게 이익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원스톱이라고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고요. 심지어 이 소비는 굉장히 이게 심리적인 그 여러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합니다. 무능력해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높지도 않은 산 가면서 에베레스트 산 가는 것처럼 예 지팡이까지 아, 예, 예, 이게 예. 굉장히 촌스러운 소비인데요. 이게 외국인이 그랬다. 예, 그게 주체적인 소비가 아니라 그 유행 따라가는 그렇죠. 트렌드 그다음에 외부의 압박, 외부의 시선,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는 그 소비가 아닌 주도적인 소비가 아닌 그런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최근에 선진국은요 중산층들이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 최근에 그 전자제품을 샀던 구매량이 더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산층들이 이제 점점 소비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많이 했더니 삶이 너무 너저분해지고 너무 품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알고 보니까 소비를 하느라 자기의 삶의 진짜 본질은 상실돼 가고 있다. 막 트렌드 쫓아가야 되고 누가 갖고 있으니까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정작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설계하고 이런 자기 실질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소비에 질식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선진국 소비자들의 그 각성이고요. 그래서 요즘 별별 안티 소비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티 소비 운동. 네, 여러 형태의 그 기능이 많은 제품은 거부한다. 혹은 뭐 그 너무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은 거부한다. 그 환경에 위배되는 제품은 거부한다. 혹은 아예 나는 돈 안 쓰고 살겠다.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안티 소비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돈 안 쓰고 사는 그 비결은 저도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살아보겠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1년 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냐면은 자기 각성, 인간적인 각성 운동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 중에서 정말 필요해서 소비하는 게 얼마나 될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네. 이 얘기는 또 누가 담배 얘기할까 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예를 들면 무조건 줄여라 이건 아니고 선호를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해서 소비하느냐 아니면 남들 따라 선호를 뭐냐면 학습당하고 있느냐. 그렇죠. 네. 점심 먹고 나면 꼭 저기 뭐 그 커피 네네. 하나 테이크아웃 해서 딱 들고 다녀 뭐가 되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형마트 골목 상권이 줄 이렇게 그 죽어가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요, 굉장히 그 인스턴트 소비가 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똑같은 개성 없는 소비자가 되고, 예, 그다음에 트렌드 소비자가 되고, 오히려 이제 그 포장되어 있는 소비를 그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있다. 그렇죠. 네. 여가마저도 이제는 규격화된 상품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문제예요. 그런데 또 막상 또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또 갈 데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에 갈 때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청바지는 안 좋아요. 네. 산에 갈 때는. 제가 그러니까 청바지에 그 심지어 그러니까 저기 양복바지에 구두 신고 산에 한번 북한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네. 일하다가 땡땡이 치고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피하세요. 그래도. 아니, 요즘 둘레길도 지팡이까지 다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건 좀 심해요. 네. 진짜. 뭐 보면은 홈쇼핑 틀면 껄핏하면 나오는 게 아웃도어. 아웃도어 제품. 그렇죠. 네. 원가는 또 얼마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뉴스도 나왔던데 뭐. 만 원짜리인데 뭐 10배로 뻥튀기 한다는가 뭐 이런 뉴스도 나왔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셨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뭔가에 대한 사실은 좀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런 네.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불편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네. 요즘 뭐 서울시에서 굉장히 마을 만들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마을 만들기도 왜 맨날 카페만 만드냐. 좀 빵집도 만들고 예. 네 그런 그 골목 상권 살리기 그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예. 우리끼리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예. 뭐 그 레코드 가게도 만들고 예. 서점도 만들고 예. 카페만 만들지 말고 예. 네 그래서 사랑방이라는 게 늘 카페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요즘은 그 북카페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살고 있는 서점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양한 형태로 그런 그 또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들하고 골목의 상권을 살리는 것을 상인들과 소비자가 협동자 모델로 언제, 해보면. 그 말씀하시니까 네. 언제 한번 좀 그 성공 사례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벗어나는 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네. 못 벗어나는 네네.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 한번 갖고 쭉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그것도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 진짜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은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다 개선을 해드려요. 근데 그 대형마트를 그 최대한 줄이고 그냥 뭐 분기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도무지 완전히 상권이 죽어서 예. 거기 아니면 방법이 없다 하는 것만 빼고 예. 나머지 아주 불편하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치약 한 개 낮게 구매하고 뭐 샴푸 하나 낮게 구매하고 제값 주기 사기 하고 근데 오히려 생활비는 확 줄고요. 예. 불편하게 소비를 했더니 소비의 양을 줄였더니 예. 집에 짐이 줄었어요. 예. 이걸 다운시프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짐이 주니까 뭐냐면 청소하는 시간이 줄고 네 예. 그다음에 생활비가 세이브가 되니까 그만큼 오히려 아이들하고 더 여유 있게 여행 가고 예. 외식하고 예. 그래서 돈을 쓸 때 선택적 소비가 중요한데 예. 골목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그 굉장히 이렇게 하소연하시지 마시고 불편을 네. 조금 감수하면 예. 더 많은 편리함이 나에게 그 주어진다. 이거는 실제 저희 주부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사실 관계 얘기지만 옛말에 그런 거지. 양말 한 짝이 집까지 바꾼다라는 말이 네네. 있어요. 네. 양말 하나 새로 샀더니 바지하고 안 어울려서 네. 바지를 바꾸고. 그 디드로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지를 바꾸니까. 상의가 네. 안 맞아서 상의를 바꾸고 네. 쭉쭉쭉 간다라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각성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람과 오마이티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재윤경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안티 소비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과거에 착한 소비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슨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전에 이익의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그리고 내 지갑에 도움이 되는 길이 뭔지 이거를 잘 헤아려 보다 보면 이런 뭐 안티 소비 운동이든 착한 소비 운동이든 그것이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람 김종배였습니다.